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꼭 아셔야 하는 이슈들을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이슈파워는 86번가의 정광호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주말을 부르는 남자 정광호 네. 대표와 함께 오늘도 금요일에 이슈들을 마지막으로 일주일, 이번 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오늘은 어떤 이슈가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개막을 했습니다. 뉴욕 시장에서는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줄을 이으면서 이번 주에 줄줄이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우리 시장도 이제 실적 발표가 곧 시작이 될 텐데 자, 2분기 실적 발표가 증시의 분기점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과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 기록할지 아니면 실적이 하락이 나오면서 역금융 장세로 전환될지 이 변곡점에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도 뭐 뉴욕 시장에서는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졌고 이제 계속 다음 주 IT 뭐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질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2분기 어닝 시즌의 포인트 어느 쪽을 좀 짚어봐야 될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요. 지금 이번 실적 시즌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지금 증시에 소위 말해서 색깔, 장세 변화를 혹시나 이번 실적 시즌에서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인데요.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코로나19 이후에는 지금까지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은 위기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서 금융장세를 만들어냈고 그렇게 풀려나간 돈들이 현실 세계를 굉장히 또 이제 위기에서 구해내면서 이게 그 실적 장세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실적 장세가 전반부, 후반부로 나뉘게 되는데 지난 10월부터 4분기부터 시작됐던 실적 장세의 전반부가 올해 2분기에는 이제 후반부하고 바톤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2분기 실적에서는 과연 그러면은 이번에 실적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와서 이 부분이 그 다음 장세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역금융 장세 이런 쪽으로 혹시나 변화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계속해서 실적이 좀 호조세를 보여서 지금의 실적 장세가 더 긴 생명력을 가지고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점들을 좀 포인트로 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에 이 실적 시즌에 따라서 이 포인트, 터닝 포인트 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2분기 실적 시즌 뭐 아직은 초반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좀 이익 예상치를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실적 관련해가지고서 저희가 장세 볼 때는 뭐 미국 시장이 가장 기준점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영향력이 워낙 크니까는요. 그래서 미국 시장을 이제 팩트셋 그 자료를 가지고서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바라보게 되면은요. 지금 코로나가 터진 이후부터 해서는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난 4개 분기죠. 네. 봤었을 때에는 평균적으로 시장이 예상하는 수치보다 약 한 17.5% 정도 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아, 이 부분들이 세상이 생각보다 우리 생각보다 더 좋구나. 그런 이제 확신을 줬던 것이지요. 근데 이번 2분기 실적은 사실은 지금 뭐랄까요? 목표치, 예상치 자체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한 63% 정도라는 매우 놀라운 숫자를 네네.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되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도에 생각해 보시면 2분기가 코로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그렇죠. 예, 그래서 기저가 매우 이제 그 낮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작년 2분기 자체가 전년 동기에서 30% 이상 실적이 하락을 했었던 그런 분기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번에 이제 63%라는 지금 놀라운 숫자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63%라는 단적인 숫자만 봤을 때는 엄청나게 높은 게 사실이고, 근데 뭐 기저 효과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저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이게 꽤 높은 수준 아닌가요? 이게 가능할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이제 그 추정치에 뭐 이제 트렌드라는 게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정을 하는 이런 트렌드를 바라보게 되면은 작년에는 사실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바라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상향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조심스럽게 다가갔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지난 1분기 실적이 너무 잘 나오는 것을 보면서 많은 이제 예상하시는 전문가 분들께서 실제 추정치를 날이 갈수록 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높아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빠른 속도로 사실 상향이 되어가고 있던 거고요. 네,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바라보시는 대로 과연 저 숫자를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을 그러니까요. 것이냐, 예, 그런 게 좀 이슈가 될 수 있죠. 특히나 이제 그 비교를 해보시면은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의 폭이 크게 계속해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예상치는 63%이지만은 마음속의 예상치는 그보다도 사실은 더 높을 수도 있는 거죠. 그전에 계속 저희가 눈높이를 높여왔고 서프라이즈를 봐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까지 좀 고려를 하신다면은 생각보다는 하여튼 지금 예상치가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63%보다 우리의 마음속은 좀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을 갖고 있다.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큰 상황인데 자, 그럼 말씀을 계속 지금 강조해 주신 게 이 어닝 서프라이즈의 폭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 주시고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네, 결국 이제 증시에서는 저희가 이제 실적을 해가지고서 가격을 계산할 때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몇 배이냐 요거를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었을 때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이제 아무래도 수익 비율, PER을 많이 사용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S&P 500을 바라보셨을 때에는 PER이 20배가 살짝 넘는 이제 팩트셋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네.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거가 한 18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한 15% 정도 더 높은 15에서 20% 정도 더 이제 고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들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지금 전문가 분들께서 이제 약세론을 펼치시는 분들께서는 가장 주요한 논리로 밸류에이션 멀티플 자체가 너무 지금 높은 상황이라 조정이 필연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코로나 이후에 계속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2분기부터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 왔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증시는 계속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사이 왜 상승을 했느냐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거의 한 17.5% 아까 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그 정도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니까 그러면은 알고 보면 이거는 20배가 넘는 게 아니라 과거 평균이 18배 정도 수준이네까지로 내려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제 고려를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에도 만약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는 폭이 과거 4개 분기의 평균 정도 숫자로 나온다. 라고 하게 되면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의 그 실적 장세 이게 생명력을 더 얻고 더 길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그러지 못하고 이 부분이 조금 예상치 아니면은 과거에 나왔던 서프라이즈 숫자를 그보다 좀 못한 숫자로 기록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은 이제 실적 장세가 꺾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생겨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기대치에 어느 정도 항상 실적 시즌은 이 기대치에 부합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변수인데 이렇게 기대가 큰 만큼 만약에 이것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실망도 더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걱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실적이 기대에 좀 못 미친다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어떤 좀 대비를 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그 다음 장세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역금융 장세는 전형적인 약세 장세입니다. 그래서 약세 장세에서는 오르는 종목보다 내리는 종목이 더 많다는 것이죠. 어렵죠. 그래서 맞습니다. 난이도가 올라가고 보수적인 투자를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오늘 조금 어떻게 보면은 보수적으로도 들리실 수 있는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지금까지 어닝 시즌이 실적 시작을 하고 미국 시장에서 나온 기업들 어닝 서프라이즈의 폭을 보면 과거 4개 분기하고 똑같습니다. 여전히 매우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많이 놀라운데요. 이만큼이나 이제 어떻게 보면 허들이 높아져 있는데 그걸 또다시 어마어마하게 상회하는 그런 좋은 실적을 내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 실적 그 장세가 꺾인다. 뭐 수명이 다했다.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아직은 이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실적이 잘 나올 것을 미국 시장은 일단은 실적이 금융주들도 보니까 잘 나오고 있고 잘 나올 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기대치에 부합할 정도로 나올 것이다 예상이 되고 있고 우리 시장도 간단하게 좀 볼까요? 우리도 어느 정도의 실적이 나올지 이것에 따라서 조금 뭐 변수가 생길 수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네, 한국 증시 경우에는 이제 그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서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었죠, 저희도. 그래가지고서 이제 보시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한국 증시가 좀 예상치들이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편입니다. 그쵸. 과거 평균적으로 보시면 그래서 예상치보다는 한국 시장이 항상 조금 낮게 나오는 특징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시작한 이후에는 오히려 계속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삼성전자 아니면은 이제 시클리컬의 대명사인 포스코 이런 실적을 보시면 그렇게 눈높이가 높아진 실적보다도 더 잘 나왔거든요. 근데 다음 이제 이달 말부터 해가지고서는 다음으로 이제 큰 뭐 섹터라고 할 수 있죠. 자동차 이런 쪽들도 실적이 다 나오게 되는데 아마도 시장 예상치를 조금씩 상회할 수 있는 그런 좀 긍정적인 숫자들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게 되면 한국의 실적 시즌도 과거의 모습과는 다르게 지금 미국하고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조금 긍정적인 면모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정광우 대표와 함께 이 실적 시즌의 전체적인 한 맥락을 좀 잡아봤는데 기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근데 또 여기에 기대치를 또 뛰어넘는 실적들이 나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실적 장세가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분기의 실적 시즌도 어느 정도 예상치가 나올지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예상치 3분기 예상치요? 네, 맞습니다. 3분기 예상치가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2분기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또 2분기에도 이마만큼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 네. 이제 3분기도 숫자들이 올라가게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하나의 미션을 성공하니 그 다음 미션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더 난이도가 높은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만큼 계속해서 실제 기업들이 기업 활동이 잘 되는지 뭐 지금까지는 계속 이거를 뛰어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요거는 계속 체크를 저희가 세 달마다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정광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실적 시즌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자세하게 알려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